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좀. 아,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굉장히 피곤한데. 아니, 네, 눈이 왜 이렇게 부어 있어요? 눈 지금 빨갛지 않아요? 어제 술 한잔 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술 안 하고, 네. 2시 한자고 나왔어요, 지금. 아, 진짜? 왜요? 뭐 하셨죠? 아니, 잠이 안 와서. 아, 네. 누워서 계속 뒤척이다가. 아, 누워 계셨구나. 아, 안 온다, 씨. 어, 잠 안 온다, 씨. 했는데? 네. 이러면서. 네. 한 7시까지 그렇게 지척거리다가 2시간 자고 나왔어요. 원래 좀 약간 잠 예민하신가요? 주무실 때? 아무래도 약간 그런 편이죠. 약간 그런 편이에요. 참 잠을 그러니까 저희 약간 수면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잠을 그렇게 막 누우면 바로 자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누우면 바로 자. 네. 머리 대면 바로 자. 아, 어디든. 너무 부러워. 진짜 그거 진짜 복 받은 거야. 어, 그냥 대가리 대는 순간 그냥 바로 꿈나라. 아, 난 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찬우 형과 공인은 뭐 할 거냐면은 케인이랑 오심의 맨유에 누가 더 어울리냐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이제 맨유의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는 자원이 마샬이랑 베오르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웃음이 나잖아요. 왜 웃어? 아니 그러니까 웃음이 나잖아. 야, 아니 저기 베오르스트는 네. 저기 뭐야 그 저 승부차기 하고서 아 그 응원하는 거? 어, 그 반대로 그 뛰어가가지고 그 세레머니 한 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애는 착하네. 아 착해? 어, 네. 네. 아니 그 맨유 소속 첫 골 넣고도 그 코너 플래그 쪽으로 가가지고 맞아 그렇게 열정적인 아니, 골이 그만큼 안 터져서 그래 걔는 거의 유스야 네. 그 정도면 네. 자 근데 뭐 마샬이나 베오르스트나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마샬도 그렇고 베오르스트도 그렇고 냉정히 이 선수들이 스탠 양산 엄청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자원으로서의 무게감이 저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마샬은 그리고 올 시즌에 부상이 엄청 많았죠. 그렇죠. 네. 너무 많아. 부상으로 네. 빠진 기간도 많아서 이 스트라이커 포지션은 물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다른 포지션도 보강을 해야겠지만 확실하게 득점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원톱 자원에 대한 갈증은 올 시즌에도 계속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터너 부임 초창기 아마 전후로 김진수 기자님 이제 네. 터너 축구를 오래 보셨던 김진수 기자가 와가지고 터너가 원하는 최전방 자원에서 자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뭐 전방 압박.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하는 거. 또 이선이랑 연계,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공격수들을 터나가 원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링크라던가 좋은 공격수라고 유럽에서 얘기 나오는 게 케인과 오시맨이 있습니다.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케인과 오시맨이 만약에 맨유에 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후보가 될 것 같은데, 두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예. 영입 가능성이 먼저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네네네. 케인하고 오시맨, 형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케인 오시맨 둘 중 하나 있으면 누구 데려갑니까? 케인. 이유는요? 더 잘하니까.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니, 그렇게 설명해요. 형 영상 찍기 싫으면 그냥 가실래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은 영상이 디레이션이 안 나와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야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케인이랑 오시면 누구 할래? 오시면 왜? 더 잘하던데? 이러면 끝이잖아. 궁금한.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요? 네. 네. 케인과 오시맨 둘 중에 예. 하나. 예. 케인이 더 잘하니까 당연히 케인 데려오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영입 가능성도 케인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현실적인 것까지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거 하나. 그다음에 과연 어떤 선수가 더 팀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다면 케인. 왜냐면 오시맨 물론 잘하는 선수입니다. 대단히 잘하는 선수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에 나폴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자체도 워낙에 대단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그 두 선수의 개인 XG 값을 놓고 봤을 때, 두 선수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오시맨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득점을 많이 했지만, 케인 같은 경우는 자기 XG 값보다 훨씬 더 많은 골을 넣고 있고, 솔직히 이번 시즌에 혼란 없었으면, 케인 이번에 득점왕이야. 맞아. 근데 케인, 혼란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골을 많이 넣어서 그렇지, 이번 시즌도 득점을 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오시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아요. XG값보다. 물론 오시맨 선수는 사실 그게 있었거든요. 원래 이제 나폴리 왔을 때부터 아 잘하고 되게 적극적이고 빠르고 민첩하고 다 좋은데 아, 결정력은 살짝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 그것도 뛰어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것이 있다. 게다가 오시맨 선수 부상이 좀 있어요. 맞아요. 잔부상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걸 쓰고 있죠. 근데 그거 자체는 뭐 부상은 다 나았는데 이거는 보통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쓰는 케이스고, 오시맨 선수도 그런 케이스인데, 그 잔부상이 아무래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이제 맨유 같은 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둘 중에 누가 오건 간에 이 선수는 무조건
상수로 생각하고서 이제 아마 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경기 앞두고 뭐 빠지거나 이랬으면은 막 예를 들어서 오시면 선수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밀란과의 3연전 경기였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케인이 좀 더 낫다. 그리고 오시면 선수 아프리카 선수입니다. 아 네이션스컵 나가야 돼. 네. 그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네이션스컵 열리는 게 겨울이잖아. EPL에서는 겨울에 박싱데이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케인이 더 낫다.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적 가능성도 얘기했지만 잉글랜드 리그에 뭐 적응, 검증이 필요 없는 선수기도 하고 그쵸? 잉글랜드 날씨에도 적응해야 된다. 식습관도 적응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아, 그런 면에서는 케인은 확실해. 그래, 이탈리아에서 밥 먹다가 그치. 런던으로 가봐. 그 차이는 좀 있겠다. 아니 런던 아니지 맨체스터지. 아 맨체스터지 그치. 어쨌든 영국이잖아요. 범용도.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누가 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케인 오시맨 중에 누구를 영입할래라고 하면 지금 기량이나 툴로 봤을 때는 케인이 저도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오시맨이 케인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 왜 이 둘을 놓고 이렇게 저울질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나이거든요. 케인이 올해 29이고 오시맨이 24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약간 세대가 저는 살짝 그치? 다르다고 한 생각해요. 한 세대 정도는 다르지. 네. 어.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오시맨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예전에 그 진수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터너가 원하는 최전방 자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전방 성실해야 되고 그쵸? 수비 가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선 연계를 잘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역할은 다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나름. 근데 역할적으로도 뭔가 케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을 것 같고 사실 연계? 저는 케인은 거의 뭐 공미로 써도 그렇죠. 괜찮다고 봐서 패스 능력은 당연히 케인이 훨씬 우위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시맨이 들어왔을 때 장점 그거 있죠. 따봉을 자주 받을 수 있어. 아 그렇죠. 오시맨 따봉 왕이야. 모든 그 맨유 2선 선수들이 그러면 오시맨 선수한테 감동받을 수 있어. 어? 부패랑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딱 플레이 하나 딱 했을 때 나 따봉을 주나? 그러면 이게 딱 하고 있으면 경기력 올라가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오시맨이 따봉하고 이럴 때 나폴리 경기 보면은 나도 기분 좋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 열정맨이야. 아 근데 진짜 열정적이긴 진짜 열정맨이에요. 네. 석호 따윈 비교가 안 돼. 진짜 열정맨이야. 송석호는 가라 열정입니다. 예. 석화의 열정을 아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오바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케인이 조금 더 메리트가 좀 크다고 보고 그 찬우 형이 딱 얘기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적응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날씨나 음식 관련된 적응도 이 얘는 원래 잉글랜드 사람이야 심지어. 그치. 그러니까 타국가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그리고 잉글랜드 주장 아니야 쟤. 잉글랜드 주장이고 토트넘의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맨유 같은 팀에 가서도 본인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이제 딱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단 하나는 그게 있죠. 재판매는 오시면은 무조건 된다. 아~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지. 만약에 네. 장기로 한 5년이라고 쳤을 때 케인이나 오시맨이나 오시맨은 5년 해도 29이야. 야, 그때서야 케인 정도 나이 되는 거야. 케인은 5년 하면 34이야. 그러면 거기서 맨유에서 힘들죠. 재판매? 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쉽진 않을 수 있지. 아마 영입했을 때의 금액을 어쨌든 두 선수는 다 비싼 선수일 테니까 네. 그걸 감안했을 때는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 재판매를 한다는 상황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말 괜찮은 대체제가 있다. 아니면은 망했다. 그거잖아. 아니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진짜... 프리잖아. 네. 그럼 프리지. 파산 아니지. 찬우 형이랑 얘기할 때 누구 망했다. 선수 안 좋다 얘기할 때 찬우 형 웃고 시작하는 거 알아. 근데 이제 본인 팀 선수 망한 건 그냥. 원래 우리가 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이렇게 망한 얘기하는 게 더 아니다. 야 이거 살려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로 벤피카 경기를 준비했잖아요. 저는 그 주황머리고가 핸드볼하는 거 보면서 찬우 형이 참 좋아하고 있겠구나. 속 시원하지. 아 이제야 인터뷰라는 게 뭔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느낌을 찬우 형이 받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뭐 제가 그 얘기도 했지만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10 정도를 줄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몇이었는데 많이요. 1990 남았어요. 네, 만 기준으로. 아, 네. 어쨌든 케인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게
결론 아닐까요? 뭐 굳이 결론을 내릴 필요까지 있을 필요가 있나? 그 오시면 그리고 저기 났다. 그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예. 1억 5천만 유로다. 아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이 양반이 그 협상할 때 있어서는 완전 칼 같은 스타일이더라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잘 봐도. 아니 그래서 약간 되게 뻗팅겨 막 그냥. 쿨리발리 팔 때도 옛날에 그랬어요. 링크 한창 났을 때. 그러니까 쿨리발리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결국 안 팔렸지만 맞아요. 이적을 안 했지만 나중에 나름 돈 잘 받고 보였잖아요. 저랑 동갑이에요. 쿨리발리가. 아 그래요?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축구 선수로 따졌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적료 받고 첼시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 데라우렌티스 회장이 장사 수완이 좋다. 그러니까 되게 딱 자기가 정한 그게 있고 그거에 되게 버팅이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별로 안 흔들려 이 사람은. 근데 이쪽도 랩이라. 누가요? 아, 그 케인이요. 케인이요? 네. 아, 케인은 근데 볼 수 방법이 없잖아. 어떤? 아니, 그러니까 케인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일단 많은데다가 계약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네. 아, 레비 입장에서 버틸 시간이 좀 부족하다. 버틸 시간이 부족하고 오시면에 비해선. 그리고 케인은 이미 한번 나간다 그랬는데. 아, 그렇죠. 맨체스터로. 한번 나간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또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면은 레비가 나비 효과를 만든 거야. 만약에 그때 케인이 맨시티로 갔다. 와, 그럼 돈 엄청 잘 받았지. 그럼 엘리골은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른 역사가 지금 저기 어디 지구 몇 번째 거의 지구에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케인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그런 세계. 그다음에 엘리골란이 이제 없어. 이제 EPL에서 득점왕도 못하고 없어. 계속 분데스에 있었을지도 몰라. 아니 뭐 라리가로 갔든가.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케인과 오시멘, 맨유에 누가 더 어울릴까라고 얘기했는데 케인이 확실히 뭐 잉글랜드에서의 이적이다 보니까 나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실력적인 거 식습관까지 했을 때는 난 것 같다. 네,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 이것도 있죠. 뭐죠? 케인 오시면 둘 다 안 된다. 요즘에 그 친구 잘하잖아. 누구야? 그 아이반 토니. 토니 잘하긴 하죠. 잠깐만, 잘하긴 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아 잘하긴 하는데. 아니 뭔가 좀 떨어져. 야, 걔 골 많이 넣었잖아. 아니 근데 약간 잘하는 거 알아. 아이 빅클럽에 맞을까? 아니 그거보다는 케인 오시멘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이반 토니는 이제 좀 대체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기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잘하고 있길래 기록을 봤더니 와 얘가 저기 2년 전에 챔피언십에서 30골 넘게 넣었다. 맞아요. 아, 그러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 할게요. 박찬호의 픽은 아이반 토니. 네.